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 문제 6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신뢰성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은 재무제표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특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질적 특성은요, 회계 기준에 회계 기준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 지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요, 주요 질적 특성과 기타 질적 특성으로 구분을 하고요, 주요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고요, 기타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의 성질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가치,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적시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 정보가 여기에 맞추어서 작성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그 목적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의 성질로는요, 해당되는 내용이 신뢰할 만한 해야 되니까 그 정보가 표현이 충실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성질, 중립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한 회계 기준은 이러한 성질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뢰성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그랬으므로 보기 1번,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 객관적인 것은 신뢰성이 기본이 되는 거죠. 보기 2번,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예, 신뢰성이 들어있는 검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유용한 정보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는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사결정에 제공된 회계 정보는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치를 높이는 거는 목적 적합성이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이 아니고, 목적이 적합하려면 그때그때 예측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정답은요.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재무상태표의 기본 구조. 재무상태표에 들어있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1번,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아요. 예. 그 유동 자산에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있고, 비유동 자산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동 자산 있죠? 2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은 항목이 아니라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이를 재무 상태표 작성 기준의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그래요. 유동성이 큰 항목을 먼저 배열해라. 따라서 유동 자산을 먼저 배열하고 비유동 자산을 나중에 배열하는 거죠. 유동성이 크다 하면 현금화가 빨리 되는 걸 말해요. 이게 현금이 빨리 되는 자산이 중요한 자산이므로 먼저 배열하고 그 현금화가 느린 자산을 이제 비유동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유동 자산이 아닌 비유동 자산을 그 뒤에다 배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 부채와 비동 부채로 구분한다. 맞는 말이고요. 예. 그다음에 자본은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섯 가지죠.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률에 이익여금으로 구분한다. 예,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항목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성 자산의 기준이 뭐냐면요.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따지죠. 취득일로부터 해서 만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3개월 이내. 얘는요. 얘는 항상 따질 때 취득일로부터 따진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취득일로부터. 이거부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인 그 금융상품들이 현금성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 나오고 있는 뭐 결산 시점부터 이렇게 따지는 거는 현금성 자산을 따질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4번 틀렸어요. 3번에 처음 보는 게 나오는데 선일자 수표는요. 미래의 날짜로 발행한 수표입니다. 원래 수표는 당일의 날짜로 발행을 해요. 그래서 당일부터 사용이 가능한데, 선일자라 하면 미래의 날짜라는 뜻이니까, 미래의 날짜로 발행하는 수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냐면은, 그 만기 여부에 따라서 받으러움, 장기 받으러움 이렇게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할 때. 따라서 이거는 받으러움으로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채 이자표.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는 말은 사채 이자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그 기간이 있었고 그게 도래했다는 그런 말이므로 도래가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만기가 된 거죠. 받는 날짜 됐다 이거예요. 예. 이게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가능한 거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계정 과목은 공장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열대를 구입하고 비품 이렇게 되잖아요. 대금 중에 50%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하고, 이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우리가 받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현금이라고 그랬죠? 이거 금고에 있는 이 타인 발행 당좌 수표를 그대로 줬으니까 현금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외상이 나오면 무조건 외상 매입금 아니죠? 외상 매입금은 상품이나 원재료, 즉, 재고자산 사올 때 사용하는 거고, 그러지 않는 거는 다 뭘로 쓰기로 되어 있어요? 미지급금. 지금 사온 물건이 비품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5번. 다음에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1번 기타의 대손상각비, 2번 이자비용, 3번 소모품비, 4번 외환차손.
이 세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 3번은 영업비용의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6번을 보겠습니다. 저 위로 올려서 볼게요. 다음의 자료로 2015년 올 현재 주식수와 주당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맞는 것은? 이 주당 금액은 한 주당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보죠. 갑의 주식회사 갑의 주식을 2014년 8월 5일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취득하였다.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을 사용하였다. 그러면 100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원 주고 사왔으니까 주당 금액은 만 원이라고 써놓겠죠, 장부에다가. 그 다음에 주식회사 갑의 주식을 2014년 12월 30일 주식회사 갑의 주식을 2014년 12월 30일 주당 공정가치는 7,700원이었다. 이 말은 12월 31일이 뭐예요? 결산일이죠. 결산일 현재 우리가 취득을 만원 주고 했는데 그 시가가 7,700원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를 해서 단기 매매증권은 결산 시에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변동이 생기면 평가하도록 되죠? 그래서 이거 평가를 해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잡아가지고 100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당 금액을 얼마로 다운하게 되냐면 7,700원으로 다운하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해서 금액을 7,700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어치였는데 이제 77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서에다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2015년 5월 5일 무상으로 주식 10주를 수령하였다. 자, 이거는 주식 배당을 받은 거죠. 주식 배당을 받아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우리가 주식 수만 증가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돈이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주식 수만 증가시키고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식 수만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년도 말에는 이게 전체 금액이 70 얼마였어요? 77만 원 이렇게. 77만 원간 거였습니다. 이쪽은 77만 원 간그 전체 금액은 77만 원 가요. 주식을 10주를 더 받았으니까 전체 금액이 77만 원 가는 주식을 언제 기말에 77만 원 가는 전체가 다 77만 원이었죠. 가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중에 10주를 더 받았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그러면 주식 수가 110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체 금액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므로 이 전체 금액이 77만 원이니까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77만 원이고 주식 수만 늘어나니까 단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돈 나간 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주식을 무상으로 받으면 주당 금액이 당연히 하락하게 되죠. 7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70만 원이 돼야 되므로 7,000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110주에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으면 한 주당 금액이 하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거 공식을 전부 외워야 되겠네요. 그첫 번째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죠? 잔존가치.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누기 대응연수.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가 아니라 감가상각누계 그두개 바꿔놨네요. 예. 1번하고 바뀌었어. 이걸 우리가 미상각잔액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상각잔액 이렇게 말하죠. 그 뺀걸 곱하기 상각률 또는 정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 빼기 이거 잔존가치죠. 잔존가치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 그 다음에 잔여 내용연수가 아니라 연수의 역순 이렇게 돼요. 연수의 역순이 잔여 내용연수가 되겠네요. 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말로 연수의 역순 이렇게 몇 년 남았느냐 이거니까 이거 계산하는 방법이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겠다 그러면 5 그다음에 4 3 2 1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연수의 역순 이렇게 말하고 이게 남아 있는 그 연수가 되겠네요. 예. 그럼 이 부분은 여기 하나만 틀렸어. 여기 하나만. 예, 감가상각누계 이 부분이 잔존가치로 바뀌면 돼요. 예, 생산량 비례법은 최대공가 빼기 잔존가치 곱하기 단기 실제 생산량분의 총 추정 생산량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총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그랬습니다. 매출 총익을 계산하려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그거 생각나십니까? 예, 손익계산서 구조에 있죠. 이거,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쪽에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매출 총액이고, 그 틀이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고요. 이번 문제 타계정으로 대체가 있어요. 타계정으로 대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빼기 타계정 대체했습니다. 지문에 맞춰서 풀어볼게요. 매출액이 25만원.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 있어요. 이거 빼야 됩니다. 매출액에서.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 있어요. 이거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만원에서 빼기 3만원, 빼기 5만원 이렇게 됩니다. 맨 윗부분 관련돼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죠. 빼는 거고 이렇게 예. 이렇게 빼면 우리가 이걸 순매출액 이렇게 말해요. 순매출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곧바로 줄 일이 없겠죠. 얘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매출원가의 공식을 외워서 예, 구하라고. 기초 재고가 얼마냐면 안 나와 있네요. 기초 재고가 안 나온 거는 0이란 뜻이죠. 자, 그다음에 단기 매입액. 여기 매입액 나와 있죠? 19만 원. 자, 19만 원부터 시작되네요. 19만 원. 자, 매입 시에 발생되는 재비용, 운임은 더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빼기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매입 할인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입 할인 10,000원, 매입 환출 15,000원 되니까 10,000원 빼고 또 15,000원 빼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기말 재고 뺄 차례잖아요. 자, 기말 재고가 얼마냐면 여기 7,000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거 빼고, 그것도 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도 빼야 되는데 타계정으로 대체가 얼마예요? 3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빼고. 자, 그러면 매출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셔서 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요. 19만 원 빼기 만원 빼기 15,000원 빼기 7,000원 빼기 3만 원을 연속으로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계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첫 번째 매출액, 순매출액 구한 데서 이 금액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나왔어요?
예, 42,000원 나오죠? 예, 42,000원.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직접 계산기를 들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온가를 온가 행태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때 가장 적절한 것은? 행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 변화의 정도를 행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고정비, 그 다음에 변하면 변동비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하고 비슷한 거 있죠? 준변동비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하고 비슷한 준고정비가 있어요. 이렇게 총네 가지 레오라고 그랬습니다. 질문 읽어볼게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즉 많이 생산을 하나 적게 생산하나 이런 뜻이죠. 총원가가 일정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총원가가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이게 단위당 원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그래서 이게 고정비입니다. 고정원가.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산식이다. 틀린 것은 그랬네요. 첫 번째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서 빼기 기말 제품 재고액. 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단기의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작년에 만들다가 만돼서 플러스 단기 총 제조비용 올해 투입된 거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만들고 남은 거 완성이 안된거 빼는 거죠. 그게 완성된 거죠.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이거. 3번 단기 총 제조원가는 같은 말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나온 것처럼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가공원가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거? 제조 간접비죠.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따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뭐라고 그래요? 가공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 나왔다면 맞는 말이 됐는데,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비 플러스 가공 원가 그랬으니까 이제 틀린 게 되겠습니다. 4번, 원재료 소비액은 기초 원재료 재고액에서 단기에 매입한 원재료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에 쓰고 남은 것을 빼면 소비된 게 되죠. 이걸 원재료 소비액, 다른 말로 원재료비 이렇게 말해요. 소비했다 그러니까 재료를 가져다 소비하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예, 재료비라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온제로비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이 아닌 것은? 보조 부문비 배부 방법이라면 보조 부문에서 무슨 부문으로?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말하죠.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부문별 원가 계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이렇게 배부하는 방법. 그 방법 세 개가 있죠, 세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했을 때, 이거 예정 배부라고 그러죠? 예상해서 배부했을 때, 예상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이게 과대 배부가 되거나 과소 배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결산 시에 그 배부 차이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 배부 차이 또는 배분 차이,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조종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예요. 총원가 비례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 이렇게 있거든요. 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을 원가 계산할 때 하나하나, 그래서 개별이라는 단어 붙인 거죠.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죠. 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요. 그게 또 단점입니다. 장점은 정확도가 우수하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할 때 직접비 플러스 간접비로 하는 거고, 간접비 계산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별 작업에 대한 추적 가능성을 중시하여 원가를 구분한다. 예, 맞아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구분하는 거니까. 보기 2번, 제조 간접비 배부가 원가 계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개별 원가의 핵심은 이 간접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3번,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원가 기록 업무가 비교적 단순하고 경제적이다. 그렇지 않죠? 이게 정확도가 높다 보니까. 이거 개별원가 계산에 비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종합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이 가지는 장점이 이거예요. 이거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정답 3번입니다. 4번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상품 매매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나왔네요. 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빼기 뭐 하는 거냐면 매입세액을 하는 겁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이걸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상품 매출액은 5,241만 5천 원으로 전액 현금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이다.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예. 부가세가 포함된 거니까 이 부가세는 매출세액이 되는 거죠. 상품 판 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부가세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부가세가 10%이므로 이거 빼려면 110분의 10 이렇게 하면 부가세가 나오죠. 그 부가세가 얼마가 되냐면 47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에, 이건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하고 공급대가 혼동하면 안 돼요.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거고, 공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의 금액이죠. 합계액은 2,896만 원이고, 이만큼 사온 거예요. 예. 부가세는 여기 1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온 것 중에 거래처에 지급할 선물 구입비가 1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 거래처에 지급할 선물 구입비는 접대비라고 그래서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금액에서 얼마를 빼야 되냐면 빼기. 이 금액에서 얼마를 빼셔야 되냐면 150을 빼야 돼요. 이렇게 150을 빼면 그 금액의 10%가 공제받을 부가가치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구하시고 여기다가 10% 이렇게 해요. 10%니까. 그러면 200이 아니라, 예, 이렇게 하시면 200, 이렇게 된 걸 계산 다시 한번 해보면 2,800이니까 289만 6천 원. 이 부가세만 지금 계산하려고 빼기. 여기에 150만 원에 10%면 15만 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274만 6천 원이 되고요. 매출세액 476만 5천 원에서 274만 6천 원을 이제 빼면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13번에 계산하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예, 공제가 안 되는 그 부가가치세 항목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접대비, 더 적어드리며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사업무관 공제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이하 제외하고, 취득, 임차 유지비, 그 다음에 토지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 그 다음에 면세 사업에 사용되는 거, 이런 거는 다 불공이다.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은 물건 파는 사람, 그걸 공급하는 자라고 그러죠?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첫 번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작성연호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네 가지죠. 공급하는 자의 주소는 아니에요. 4번입니다.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와 그 회사의 상호 또는 성명.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관세 수입 시에 발생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죠. 따라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 물건을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야 돼요. 그 계산할 때 이걸 포함해서 또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그다음 할부로 혹시 이제 물건을 여러분이 살 경우 물건을 판매하는 자는 그 할부에 따른 이자를 붙이게 되는데 그 이자도 물건의 대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해요. 자, 매출액 애누리는 포함하지 않죠. 애누리, 할인, 그다음에 환입 이런 거다 포함하지 않아요. 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